왜 본인을 느끼면 내가 헛웃음이 나오지? 왜 마음이 왜 이러지? 본인 마음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가슴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눈물이 나고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겉으로는 헛웃음이 나와. 본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형국이야? 그쵸? 미안해. 머리 풀고 선발한 것처럼 내가 술도 드셔? 자주 술한잔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도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아닌 거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왜 본인한테 신의 기운이 느껴지는지, 신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 말은 즉, 무속인은 아니지만, 우리와 같은 기운이 너무나도 많은 집안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집안에 우리 같은 무속인이 하나 보여요. 어머니세요?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년생. 99년생인 20 21살. 21살? 어리시네. 그리고 말을 참 마음을 못 잡겠지. 그쵸? 마음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지. 어머님이 무속인이라고 하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 아니, 엄마가 무당이면은 여기 전부로 왜 왔어라는 생각이 인간 마음으로 또 한편에 들어. 그치? 근데 거기에서 알아주는 마음이 없으니, 알아주는 게 없으니, 내가 다른 보살님 찾아, 무당 찾아서 헤매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고, 전보는 거 이거 처음 아니지? 아니죠. 그쵸? 많이 헤맸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은 듣기만 들으나, 그러니까 들었을 때는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생겨. 근데 그때뿐이라 그러셔. 그리고 본인한테 왜,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쵸? 남자친구가 몇 살이에요? 저랑 5살 차이 나요. 26. 26? 26살? 근데 본인한테 남자가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한명더 보여. 근데 그 사람한테는 본인이 그렇게 큰 마음이 없는데?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본인을 좋아하는 거야? 그 갈피를 못 잡겠어요. 누군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 맞지? 응, 한 사람이 더 있으나 얘가 걔야? 아니면은 다른 아이도 똑같아, 나이가? 틀려? 완전 몇 틀릴걸요? 살이세요? 저한살 많은? 22살? 본인보다 22살? 이분이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본인을 근데 그 아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신할 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 이 없어요. 사람이 맞는지 제가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락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연락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두 명이 아닌 걸로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은 지금 마음속에 둔 남자가 있거든? 근데 내가 말해줄게. 왜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행복하게 산다 그러잖아. 그쵸? 근데 본인은 그런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속이 시원하다고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와. 근데 그렇게 아닌 거에 쫓아다니지 말라 그러셔. 걔 겉멋만 보니까 뭔가 멋있어 보여, 걔가. 좀 뭔가. 나쁜 애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잘생겨서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21살? 20대 초반 19살 때 멋있어 보이는 멋있음에 본인이 반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본인 그런 분들 만나다가는 본인 인생 여자로서 꼬여. 그쵸. 그치? 근데 아는데 계속 그런가 봐요. 마음 자정이 안 돼?
근데 나도 한때는 그랬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만 되고 나한테 잘해주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쟤랑 맞나 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다 싫었어. 근데 나도 무당이 됐잖아 지금 현재. 그쵸? 이 말을 왜 하냐면 본인 또한 신의 풍파가 너무나도 큰 사람 중에 하나야. 엄마가 아무리 무속인이라고 해도 나도 내 아들 때문에 신을 받았어. 근데 본인 어머님도 본인 때문에 신을 받으신 것처럼 난 느껴져. 맞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그 어머님의 마음을 타보면 무속인을 떠나서 한 여자로 인생을 보자면 어머님 인생도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본인은 어머님한테 불만이 또 많아. 뭔가 모르게 딱히 나한테 잘해주기는 잘해주는 것 같으나 뭔가에 모르는 벽이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 마음을 다 속 깨트려보지를 못한다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중심 잘 잡으셔야 돼. 그리고 본인 얼굴에 손댔어? 네. 손 좀 대고 나서 약간 인상이 세진 것 같아가지고. 인상은 강렬해진 건 맞는데 그거는 외관상으로 강렬해진 거지. 무당이 내가 왜 내 성형을 했냐 물어보면 본인은 지금 본인 얼굴에 만족이 안 돼. 맞아요. 본인 안 했을 때가 훨씬 귀엽고 예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으로 딱 봤을 때. 네. 근데 손을 한 군데 한 군데 대면 될수록 내 인생은 더 고달파지고 내 마음은 더 갈피를 못 잡고 내 정신 반, 남의 정신 반으로 사는 것처럼 난 느껴져. 그리고 본인 술 먹고 항상 늘 조심해야 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술 한 잔에 내 마음 한 자랑 내려놓고 술 두 잔에 내 몸과 마음을 또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보여. 그러니까 그게 내 의지가 아닌 뭔가에 모르게 그 기운에서 본인이 놀아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 좀 굴려서 얘기하지만 여자한테 최대로 치명적인 일은 본인이 저지르지 말라는 뜻이야. 나처럼 시집 빨리 가지 말라고. 그걸로 발목 잡히지 말라고 본인은. 그럴 일이 빨리 있으니 처신 잘 하라는 뜻이야. 술 먹고 술 한 잔에 내 정신 다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술 먹으면 본인도 막 뭔가에 모르게 기운이 솟아나지. 뭔가 팍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러고 나고 나서는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귀찮을 때도 있어. 그래, 본인 팔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운으로 이쪽 길로 오셔도 될 수도 있을 만큼의 기운이 있으니 어머님이 무당이 되셨겠죠? 그쵸? 그러니 나도 내 자식 무당시키기 싫기 때문에 나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온 것도 맞아. 그러면 무당인 엄마도 본인 스스로도 내 자식을 그쪽 길로 안 가게끔 많이 빌어야겠지만 그 집안의 자손 또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빌고 있고 하니 한켠으로는 본인 또한 의지할 데 없잖아 솔직히. 그쵸?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법당 무서진 거에 내가 간절한 믿음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절실히 비는 것도 아닌 걸로 보여. 그쵸? 하지만 나를 살리고 죽이고 어떻게 하냐 이거의 관건은 내가 봤을 땐 지금 신의 가물인 것 같아. 그쵸? 인간의 마음 중심도 분명히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중심을 못 잡고 흐트러지고 마음의 간절함이 없잖아? 그럼 본인은 여기서 헤매는 것처럼 계속 헤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 소용돌이가 한 번 딱 그 터널, 빨리면 계속 밑으로 빨려 들어가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는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옆 그쪽 다가가지 않게끔 피해갈 수는 있잖아요. 아닌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야. 내가 가질 수 없는 것과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과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예쁘게 봐주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아닌 거에 본인은 집착을 하시고 있다고.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거를 뭔지는 알아 본인이. 그거를 놓기가 힘든 것 뿐이지. 근데 아무리 신병이다, 신의 가물이다, 인간의 마음의 병이다, 네가 뭐 마음에 우울증이 와서 그렇다라고 해도 내 내면에 의지라는 게 있거든. 그 의지마저 놓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외로운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허우적대지 마세요. 근데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어떤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그림이 보여. 연신? 그런 것처럼 뭔가 그림이 보이는 분이 누구야?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를 피하라 그러셔. 근데 그분이랑 잘못 엮이다가는 내가 힘든 일이 생긴대. 그럴 사이가 절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시 연결이 될 일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은 되도록이면 피해서 돌아가시라 그러셔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무당으로서도 부탁이지만 나도 어머님과 똑같은 입장으로 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가족들이 나를 못 믿어하고 외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 그쵸? 하다못해 내 아이는 지금 너무나도 어리니까 아직 모르지만 지금도 가끔 그래. 왜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돼? 라고 할 때 나도 봉칠 때가 있어. 거기다 대고 내가 너 때문에 이거 된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우리 아이도 분명히 크면 본인과 같은 그런 상처를 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이제 와서 이거를 다 놓을 순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왕지사 하고 이제 이 생활을 하고 계시니 본인이 마음속에 내키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내 엄마 신랑에 가셔서 마음으로 조금 정말 할아버지한테 간절히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순간에는 하셨을 때는 당장 내키진 않으실 거야.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실 거야. 누구를 갖고 누구한테 빌어야 되나 이런 것도 모르실 거지만 이걸 왜 부탁을 하냐면 본인이 지금 본인 의지대로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하지를 않으시고 내 생각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쪽에 이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디 딴 데 법당 가서 뭘 빌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엄마 신당에 한번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만저만 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을 못 잡겠어요. 마음 잡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라든가 내가 원하는 바 있잖아. 엄마가 이런 내 속상한 마음을 몰라줘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시다 몇 번 하시다 보면 본인 또한 그 어여쁜 마음으로 신령해서 가물에서 늘려질 수도 있고 본인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던 거를 본인 혼자 속으로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에 치유가 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